네 안녕하세요 플러터 첫앱 빌드하기 강의를 맡은 어, 아주대학교 송영범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플러터 개발하는 방법에서 좀 알아볼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플러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다트라는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간단한 다트 문법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플러터 프로젝트 구조를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플러터 카운터 앱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앱, 플러터에서 제공해주는 기초적인 앱을 그런 구동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이제 기초코딩 능력이고요. 저번 강의를 참고하셔서 플러터 개발 환경과 macOS 개발 환경을 준비하셔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트 문법 알아보기입니다. 일단, 다트란 플러터 등 크로스 플랫폼 개발용으로 설계된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플러터와 동일하게 오픈소스로 이제 공개, 개발이 되어서 공개가 되어 있는 언어이고요. C 언어 스타일의 문법을 사용한 지 특징이며, C 언어 스타일에 더불어서 객체 지향, 클래스 기반, 그리고 가베이지 컬렉션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C 언어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C를 배운 사람이나 자바를 배운 사람이 굉장히 입문하기 쉽고 좋은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바트의 특징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 요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매우 빠르게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플로트와 동일하게 할 리로드 디벨로퍼 툴등 편리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요. 크래스 플랫폼 언어로 개발되어 있어 x86, 64나 ARM 등 거의 모든 플랫폼에서 빠르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트 또한 뭐 리눅스, 맥OS, 윈도우 같은 세 가지 운영체제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점인데 테스트 및 학습을 위한 웹에디터 다트 패드를 제공을 합니다. 이 다트 패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다트를 직접 사용해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기본 문법입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개발 과정 같은 경우가 그 C나 자바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트가 어떤 언어인지, 그리고 다트가 왜 씨랑 자랑 비슷한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문법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개발 환경 같은 경우, 여기 다트패드에서 어, 동일하게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이 다트패드 들어가셔서 이렇게 코드 치고 이제 런 누르시면 실행 결과가 이제 즉각 표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설정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다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웹에디터 사용하셔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문법은 입니다. 다시, 이제 주석과 문자일이고요. 주석은 실랑 유사하게 슬래시 두개 그리고 슬래시 별을 통해서 한줄 주석과 여러 줄 주석 할 수가 있고, 어, 슬래시 세 개는 문서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뭐 도큐먼트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이 많이 됩니다. 저거 이용해가지고 따로 주석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주석은 뭐 마찬가지로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동일하게 다운표 한 개와 다운표 두 개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다트 같은 경우는 다운표 한 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서 스트링 값 표현할 때 다운표 한 개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수인데요. 어 변수는 이제 C랑 동일하게 뭐 스트링, 인트, 더블 그리고 C에 없는 빌리언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고요. 뭐 다이나믹이나 어 베리어블 같은 그런 타입이 존재하는데, 어이 변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런 강력하게 그 변수 형태에 딱딱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냥 VIL 네임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그 캐스팅 해줘가지고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캐스팅 하셔도 돼. 그 변수형 딱. 자료형 지정 하셔도 되고 이렇게 VL 써 가지고 자료형 지정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는 상수입니다. 어 파이널과 컨스트럭트를 사용해 가지고 어 상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파이널과 컨스트럭트의 차이는 파이널은 런타임의 값이 결정이 되고 컨스트는 컴파일 타임에서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차이 잘 이해하셔 가지고 어 개발 사용하실 때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수 같은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v i 의1과 VIL2 변수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술 연산자입니다. 어, 산술 연산자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사칙 연산과 더불어서 어, 나누기, 그 다음에 문자열 더하기까지 제공을 해주는데요. 2 더하기 7, 뭐2 마이너스 7, 2 곱하기 7, 2 나누기, 7 나누기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7 나누기 2 같은 경우 일반적인 나누기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더블 형태 실수값으로 리턴이 되는데 이렇게 물결표 슬래시를 통해서 정수값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퍼센트를 그 통해 나누기 나누, 나머지 나누기에 나머지도 가져올 수가 있고 문자열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2 e 같은 경우는 앞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false 라는 값이 나왔고. 헬로 플러스 월드에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증감 연산자입니다 증감 연산자는 C랑 동일합니다 뿔뿔 있고 이제 앞에다 붙일 수 있고 뒤에다 붙일 수 있고 이제, 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어 가지고 이거를 증감시키고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다 붙이고 뒤에 붙이고 이런 차이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서적에서 뭐시나 자바 이런 데서 더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연산자인데요 비교연산자도 c나 잡아 유사합니다 이퀄이 어, 있고 나 니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큰지 왼쪽이 더 큰지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에 대한 그런 어 비교연산자도 제공합니다 결과가 실행했을 때 true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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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false로 나오는 것을 회개가 볼 수가 있고요 결과값이 다 맞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연산자입니다 어, 논리연산자도 c와 동일합니다. 어, end, or, 그 다음에, 어, equal, not equal, 그 다음에, 어, not, gate, n 연산자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출력값도 어, 정확하게 잘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main function입니다. main 함수 같은 경우는 void main으로 선언을 하고요. 이것도 c 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void main을 통해서 main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main 함수 파트부터는 함수를 설명하기 시작할 건데, 기본 문법에서 이제 저희가 연산자나 이런 되게 기초인 거 배웠다면 지금부터 이제 함수고요. 함수에서 가장 기초적인 메인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전역 함수입니다. 전역 함수 같은 경우는 그 메인 함수 이제 와 동일한 스페이스 동일한 이제 동일한 공간에 약간 선언되는 그런 전역 함수라 볼수 있고요.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가 아닌 전역적으로 사용하는 전역 함수라 볼수 있고 메인 함수에서 프린트 헬로라는 전역 함수를 호출해서 헬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생성자 메소드입니다. 어 샘플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생성되어 있고요.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가 필요하고 어 그리고 프린트 넘이라는 메소드와 스태틱 보이드 스태틱 보이드 프린트 헬로라는 정적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이제 그 메인 함수에서 어 샘플 클래스 생성자를 통해서 샘플 클래스 이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객체를 통해서 프린트 넘을 통해 메소드를 호출해서 어, 1 0을 출력할 수 있고 샘플 클래스라는 그 클래스 자체의 정적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객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도 이제 프린트 헬로라는 정적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익명 함수입니다. 어, 플로터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바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개념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전원식으로 인수명 그리고 동작 또는 반환값을 각각 소괄호 중괄호로 감싸 가지고 6번에서 8번 라인처럼 익명 함수를 사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argument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곱하기 2 하는 그런 어, func라는 함수를 이제 익명 함수를 대입해 가지고 만들었고요. 실제로 실행하면 어, 올바른 결과값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수형 프로그램 개념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람다 함수입니다. 람다 함수 또한 이렇게 괄호와 화살표를 통해서 그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넘버라는 인자 값을 집어넣어서 넘버 곱하기 2를 해주는 그런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익명 함수와 람다 함수를 지원함을 통해서 그좀더 개발을 간단하고 쉽고 그 다음에 가독성 좋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함수 같은 경우를 뭐 굳이 여러 번 사용하고 활용하는 게 아닌데 이걸 조금 스테이트먼트를 분리를 하고 싶다 가독성이 좀더 좋게 만들고 싶다 할때 그런 람다 함수나 익명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좀더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매개 변수입니다 어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할때 단순히 그 이름을 이름이나 숫자 같은 경우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임 콜론 송영범그 다음에 에이지 콜론 2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각의 그 매개 변수에 있는 그런 필드 값의 이름을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라인을 보시면 그 이렇게 송량 네임 콜론 송량범에이즈 콜론 20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제 1번 라인에서 펑션의 그 파라미터에다가 중괄호를 감싸함으로써 이렇게 선택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와 반복으로 if else 문입니다. if-else문은 c와 자바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뭐 if-else, if-else 존재하고요. 어, c이기 때문에 양수가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케이스입니다. 스위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넘을 통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이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정수값이나 문자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일한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테이트 값에 따라서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 따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테이트가 어, s y n t i c a t 때문에 여기 인증됨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while 문입니다. w h 은 c와 동일하고요. 어, int i는 해가, 0 해가지고, 어, i를 10까지, 9까지 증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도 c와 거의 비슷하고요. 어, 여기 v a r i a b i를 통해서 0 해가지고, 1부터,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제, 바트 같은 경우는 또 자바와 되게 비슷한 객체지 프로그래밍 그런 문법을 지원을 합니다. 아까 클래스와 메소드에서 한번 잠깐 보셨을 텐데 카라는 그 클래스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 안에 모델과 스프라이스라는 클래스 변수를 이제 만들고요 거기다 이제 생성자를 통해서 그 디스 모델과 디스 프랙티스 디스 프라이스라는 그 선택 매개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이 리콰이어런트라는 거는 이거를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 의미고 이렇게 dis.model을 활용을 해가지고 굳이 아까처럼 string 뭐 모델 안에 이렇게 파라미터를 정의할 필요 없이 이거를 이제 바로 안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 두 개를 만들었고요 이 객체에 따라서 정보를 출력해 보면 각각의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접근이 정답입니다 이제 이게 좀 다트에서 다 자바와 다른 점인데요. 자바는 뭐 프라이빗, 프로텍티브, 디폴트, 퍼블릭이라는 게 있는데 다트 같은 경우는 언더바와 언더바가 없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더바가 없는 경우는 그냥 어디서든지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거고요. 언더바가 있는 경우는 프라이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라이빗이 조금 자바와는 다른데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는 그 동일한 클래스 내부에서만 동일한 객체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다트에서는 동일한 파일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두 개가 클래스가 달라도 동일한 파일에 위치한다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언더바를 통해서 접근 지정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서로 다르고 얘네 메인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카 컴퍼니의 기아에 이제 데이터를 그 접근을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 만약 이게 다른 함수의 아니, 다른 파일에 정의가 된다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죠. 어, 다음은 컬렉션입니다. 어, 다트 또한 컬렉션을 지원을 하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는 리스트, 맵셋 이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리스트인데요. 어, 배열과 동일한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어, 스트링, 리스, 스트링 타입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이거 동일하게. 어, v a a r i a b l e 아이템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리스트 다이나믹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다이나믹한 변수를 집어넣는 데이터 형태를 집어넣는형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0을 통해서 아이템 1을 이제 대입을 하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 어 여기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로 바뀐 걸볼수 있고요. 길이는 3이고 아이템에 이제 두 번째 2번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 아이템 3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맵입니다. 맵 자료 구조는 키, 밸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 이제 아주대학교는 수원에 있고 인하대학교는 인천에 있고 서울대학교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맵을 만들어 봤고 유니버셜 맵에서 뭐 인하대학교를 인천하와이로 바꿨을 때 이제 길이가 3이고 아주대학교는 이제 키를 집어넣으면 밸류인 수원을 출력하고 인하대학교는 어, 인천하와이를 이제 바꾼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강원대학교,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맵을, 맵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고요. 만약에 유니버셜 맵으로 미국을 했었을 때는 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셋입니다. 셋 같은 경우는 집합인데요. 어, 집합을 이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고, 시티셋을 어, 만들어 봤을 때이 셋에다가 강원대학교를 집어넣고 서울대학교를 빼가지고, 어,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과 삭제를 할 수가 있고, 어, 세세사 이제, 아주드어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문장입니다. 들어있으니까, 아주드어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true를 리턴하고요. 서울대학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리무브를 했기 때문에, s 슨를 리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트의 조금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 널 세이프티인데요. 어, 우리가 C나 자바 같은 경우는 널을 이제 허용을 하고, 뭐 이제 널에 대한 딱히 그런 처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번 그널 에 대해서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 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널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이 되거나 뭐널 레퍼런스 때문에 뭐 오류가 중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프론트엔드 서비스에서 널값 때문에 서비스가 다운되는 거 사용자에게 더 이상 인터랙션을 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트는 이제 널 세이프티를 통해서 널 안정성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인트 앞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어, 널 에이블 타입 널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는 변수 타입 뒤에 물음표 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는 너를 값을 가질 수 있는 파일입니다. 너을 가질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런 값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 v a 원에다가 1 0을 지어 넣어서 이렇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어 이제 느낌표 같은 경우는 non-nullable 타입인데요. 느낌표 변산자는 널 에이블 변수가 널이 아닌 값을 가지고 있을 때를 단언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와 느낌표 교유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널 세이프트에 이뤄낼 수가 있고요. 널이 들어갈 수 있는 변수 같은 경우는 이 물음표 꼭 붙여주시고 이거는 절대 널이 들어갈 수 없어. 이건 널이 들어가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느낌표를 통해서 널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주셔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코딩을 개발을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너를 s a f e 활용인데요. 이제 string name 같은 경우는 앞에 물음표가 안 붙여있기 때문에 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너를 허용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여기 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실제로 여기 에러가 발생했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음표를 붙여줌으로써 너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 너를 허용해 줬을 때 이렇게 name 물음표 length를 해가지고 길이도 출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 랭스는 널이겠죠? 네임이 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를 허용을 해줬으면 좀 너를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는 코드를 집어 넣음으로써, 어, 처리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널이기 때문에 프린트 랭스, 네임 리점 랭스는 출력하지 않고 프린트 0을 출력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널 세이프티가 지금 은안 와닿으실 수 있지만, 개발을 할 때, 널 값이 얼마나 위험한지, 널을 왜 핸들링 하는 게 중요한지, 널을 왜 처리하는지 중요한지를 좀알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다트에 대한 언어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 다트도 언어다 보니까 굉장히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더 많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뭐, 제가 설명한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구글을 통해서 다트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io가 이게 다트 랭.github.io가 있는데요. 다트.dev라는 홈페이지로 동일하게 들어가실 수 있고, 여기 가보시면, 오베뷰, 독, 오버뷰, 그 다음에 독스를 통해서, 어, 다트가 어디 사용되고, 왜 만들어졌고, 어떤 기능이 그 장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를 통해서, 뭐 샘플이나, 어, 랭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공식 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트가 더 궁금하거나 이 다트의 모든 기능을 확대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다트 대부 다트.dev에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을 다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개발을 할때 많이 활용을 하는 사이트고요. 어, 어떤 기능이나 어떤 부분 같은 게좀 알기 어려울 때 항상 여기 들어가서 검색해 보거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플 플러터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플러터 프로젝트 구조를 좀 알기 위해서는 플러터 프로젝트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만들어 왔, 만들 건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키게 되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저도 한번 실제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여기 실행하면요. 을 로딩이 되고 이런 프로젝트 창이 딱뜨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New 터 l o t t e r 프로젝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New 터 l o t t e r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SDK 패스를 결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SDK 패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번째 강의에서 플러터 SDK를 설치한 위치로 지정해주시면 되고 아마 환경 변수가 절서 정, 환경 변수가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패스를 타겟팅해줄 겁니다.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안돼 있으면 옆에 이제 점점점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플러터 폴더 가리키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를 눌러 볼게요. 넥스트를 누르면 이때부터 좀 중요한데요.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위치, 그 다음에 설명, 어, 프로젝트 타입, 프로젝트 그룹,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언어, iOS 언어, 그 다음에 플랫폼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터 스타트로 이름을 지어볼게요. 플러터 스타트로 이름을 지으면요. 이게 프로젝트 로케이션에 동일하게 플러터 스타트가 들어가는 걸볼수 있고, 자동으로 설정된 이제 폴더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만약 내가 다른 곳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옆에 점점점 누르셔가지고, 원하는 위치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Git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프로젝트를 만들면, document.github 여기다 폴더를 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뭐,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고, 저는 디폴트로 남기겠습니다. 프로젝트 타입은, 어, 애플리케이션 플래그인 패키지 모듈 스켈레톤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이죠,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에는 원래 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앱을 실제 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기잼플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언어는 자바나 코틀린인데, 코틀린, 그리고 iOS 언어는, 오브젝티브 C나 스위트, 스위프트를 말하는 건데, 저희가 뭐 네이티브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코틀린이나 스위프트로 남겨주시면 되고, 되시고요. 만약에 추후에 네이티브 개발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코틀린과 스위프트가 현재 최신 언어이기 때문에 이 둘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플랫폼은 이 플러터 SDK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건지, 어떤 프레임 플랫폼에서 돌아갈지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요. 리눅스, 맥OS, 웹, 윈도우를 빼주시고, 안드로이드와 iOS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다 체크해서 여섯 가지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플러터 같은 경우는, 어, 리눅스, 맥OS, 윈도우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얼마 안된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고요. 안드로이드와 iOS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안정적인 그런, 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Finish를 눌러주시면, 어, 저는 이미 디렉토리가, 전 디렉토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크레이트 해주시면 되고요이 상태로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 이러한 화면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됐으면 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프로젝트 구조를 좀 보기 앞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넘어가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폴더랑 파일들이 생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이걸 쫙 한번 스캔해 보시고 무슨 파일, 무슨 폴더와 파일이 있는지 었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가장 중요한 폴더인 어, LIB 파일입니다. LIB 폴더는 플러터의 다트 파일을 저장하는 장소로 앱 개발 시 필요한 대부분의 코딩이 이 디렉토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 폴더에 main.dart 파일을 보면 이렇게 메인 함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 아래 플러터 코드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다음은 안드로이드 디렉토리입니다.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디렉토리고요. 권한 설정이라던가 하드웨어 종속이 있는 기능이라던가 할때 네이티브 관련 개발을 여기서 진행하고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릴리즈 작업 시이 디렉토리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iOS 디렉토리입니다. iOS 네이티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디렉토리인데요. 안드로이드와 동일하게 어, 네이티브 관련된 개발을 하면서, 뭐, 권한 문제라던가, 하드웨어 종속성이 있는 그런 기능이라던가를 할때 진행이 되고, 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를 할 때, 릴리즈 작업을 진행할 때도 이 릴리즈에서 작업, 이 디렉토리에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퍼스펙점 야물입니다. 어, 플러터는 오픈소스 이제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오픈되어 있고, 이 플러터 기능을 이용한 좋은 프레임워크들, 아 좋은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좋은 패키지들을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펍스첩전 야물 파일인데요. 플러터 버전 및 패키지를 관리하는 파일이고, 외부 패키지를 사용하거나 플러터 버전을 관리할 때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펍스첩전 야물 파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 버전이 써 있고, 어, 인바이러먼트 환경도 구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추가된 패키지인데, 쿠퍼티노 아이콘이라는 패키지가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패키지는 Pub.dev라는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패키지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되게 유명한 거 Firebase 어스라던가 Firebase 관련 패키지 대사 여기 위치한 것을 볼수 있고, 이제 이거를 추가할 때 pubspec. yaml 파일에다가 이렇게 추가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디렉토리 단 전체 설명입니다. 어, IDA는 e 개발 도구, IntelliJ IDEA나 Android Studio에 필요한 파일, 설정 파일이 저장되는 곳이고요. 빌드는빌드시생성된 파일입니다. 그다음에 어, lib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라 설명드렸었고, Test는 단위 테스트나 모듈 테스트 같이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iOS, Android는 각각의 네이티브를 작성하는 부분으로 미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k 이거 너 g n 는기 설정 파일 버전 관리 시 무시할 파일을 그런 규칙을 작성하는 곳이고요. 메타데이터는 프로젝트와 관리하는 파일 임의로 수정이 금지됩니다. 패키지는 각종 패키지의 정보 이것도 임의 수정 금지고요. 플러터 앱 app. iml은 개발 도구에 필요한 설정 파일 이것도 임의로 수정 금지입니다. pubspec.yaml은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패키지 매니저가 이용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행할 때 pubspec.log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 또한 패키지 매니저가 이용하는 파일로 이미 수정이 금지됩니다 리드미.md는 마크다운을 이용해서 프로젝트 설명을 작성하는 파일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플러터 앱을 직접 한번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다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먼저 어, 디바이스 매니저를 통해서 음... 가상머신, 에뮬레이터를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터를 미리 좀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에뮬레이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딱 뜨게 되는데 아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화면이 아니라 어, 구글 로그인이라던가 이런 걸 먼저 조금 하라는 그런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팅이 되고요이 부팅되는 와중에 아까 켰던 시뮬레이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 아이폰14 프로로 저는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옆에다가 붙여줍니다. 붙여주면,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두 대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두 대에서 모두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단 좀 조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main.dart 파일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main.dart 파일 안에는 runApp이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myApp이라는 가장 사, 최상위 플러터의 최상위 그런 클래스를 호출을 하는데요 그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build라는 위젯이 있습니다 build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오버라이트 되는 건데요 어,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위젯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머티리얼 앱을 통해서 테마나 이런 타이틀 이름이나 그런 패스들이 설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가 지정이 되는 건데요. 에 콘스트럭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새로운 위젯을 이제 만들고 그 위젯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석은 이제 한번 천천히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플러터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있고요. 서 여기 이제 메소드가 또 있고 여기 안에 또 빌드라는 애 안에서 앱바와 텍스트 뭐 바디는 이제 뭐 센터가 있고 칼럼이란 여러 위젯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빌드 중이고요. 초반에는 좀 빌드가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OS도 같이 동시에 한번 빌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또 이제 빌드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아무래도 초기 설정이다 보니까 빌드가 좀 오래, 걸리, 오래 걸립니다. 진행이 되고,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laughs> 기다리면서 아까 위젯 설명을 좀 먼저 드리자면, 어, 빌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위젯이 실행이 되고, 스케폴드 같은 경우는 앱의 전체적인 구조를 담당하는 그런 뼈대입니다. 그리고 앱바는 앱의 이런 위에 앱바를 말씀드리는 거고, 어, 센터는 이제 가운데 정렬하겠다. 텍스트는 글자를 표기하겠다. 그 다음에 칼럼은, 어, 칼럼 형태로 위젯을 그리겠다. 입니다. 네, 이제 둘다 앱이 실행이 됐는데요. 어, 플러터 데모 홈페이지라는 앱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저희가 타이틀을 지정한 값으로 여기 설정이 된걸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케폴드에 구성한 앱바가 이제 생성돼서 이앱바의 타이틀이 위치한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디에는 이제 센터 위젯이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칼럼과 텍스들이 정가운데 위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젯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플로팅 액션 버튼은 여기 버튼을 말하는 건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이온프레스들을 통해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이 메소드는 카운터라는 변수를 증감시켜줍니다 카운터라는 변수를 증감시켜 주면 이걸 누르면요 실제로이 버튼이 누르면 이 숫자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해서 플러터 첫 앱을 빌드하고 첫 앱을 실행을 시켜 보는 것까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가 하나의 코드 베이스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혁신적이죠 하나의 코드로 두 개의 플랫폼을 대응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이플러터에는 이런 저희가 설명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위젯들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걸 설명하기에는 솔직히 한 시간은 부족해요 한 40시간 있어야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플러터가 뭔지 플러터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플러터에 사용되는 언어는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첫 앱을 어떻게 빌드하는지 알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플러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부터 살펴볼 슬라이드는 부록 및 참고 자료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플러터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장점은 플러터 공식적으로 초급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잘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쿡북이나 튜토리얼, 갤러리 같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부터 플러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공부 자료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플러터 홈페이지, 플러터.dev에 들어가시면 여기 맨 우측 독스에 쿡북과 어, 튜토리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쿡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쿡북 같은 경우는 쿡북은 뭡니까? 요리법이라는 요리법, 요리책이라는 뭐 말이죠. 우리가 플로터를 개발, 플로터로 개발을 하다 보면, 뭐, 자주 쓰이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뭐, 자주 쓰이는 다양한 위젯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이던가, 디자인이던가, 아니면 이펙트라던가, 폼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스터라던가, 이렇게, 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뭐, 이제 꼭 쓰이는 그런 기능들이나 위젯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쿡북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능들이나 위젯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되는지를 요리법처럼 알려줍니다. 어, 예를 들자면 전 디스플레이 어 스낵바를 눌러 볼 텐데요. 이 스낵바를 눌러 보면 이 스낵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스텝바이 스텝으로 알려주는 걸볼 수가 있고, 이 스낵바에서 사용되는 이제 위젯들이나 함수 메소드들이 뭔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모랑 코드도 같이 보여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쇼 스낵바를 누르면 이제 스낵바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처럼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어떤 코드를 쓰는지 를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번째 쿡북을 좀 살펴봤고요 어, 두번째는 여기 다시 독스에 가셔서 보실 수 있는 튜토리얼 입니다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아까가 이제 어떤 기능 단위 어떤 뭐 위젯 단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알려줬다면 튜토리얼은 이제 어, 플러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튜토리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앱을, 앱 개발을 가장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초급자분들이 좀 봐셔야 될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앱 개발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레이아웃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이런 튜토리얼이 나와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가보시면, 어, 뭘 배울 건지, 그리고, 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코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쿡북보다 더 자세하게 그 설명해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예제 화면을 쿡북을 그 쿡북의 튜토리얼을 통해서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플러터를 처음 시작한 초급자들도 이 튜토리얼 따라서 하다 보면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수 있고 이 코드를 따라치다 보면 어, 이제 어떻게 레이아웃 잡고 코딩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쿡북과 튜토리얼을 살펴봤는데요. 약간 이쿡북과 튜토리얼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라면, 어, 플러터에 있는 여러 가지 위젯 같은 경우를 사전처럼 미리 보여주고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준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러터 갤러리인데요. 우리가 앱을 만들다면 뭐 버튼이라던가, 배너라던가, 뭐 탭바라던가 여러 가지 위젯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젯들이 어떻게 생겼고,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플러터 갤러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머티리얼과 쿠퍼티노 디자인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서 앱바를 클릭해 보면, 이제 이렇게 앱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앱바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쿠퍼티노로 넘어가 보면, 이 쿠퍼티노 이제 슬라이더 같은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도, 코드를 한눈에,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자에서 좀 벗어나서 내 나만의 앱을 개발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플러터 갤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위젯들을 살펴보고 내 앱에 맞는 위젯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플러터로 만든 예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받은 편지함, 별부 편지함, 보낸 편지함 이렇게 휴지통 같이 다 플러터로 개발한 이제 예제 앱들 이제 플러터로 어떤 앱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로볼수 있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좀 배웠다면 다음에는 그 패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때 모든 것들을 스스로 혼자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기능들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고 어, 그런 것들을 어, 가져와서 쓰는 게 아무래도 개발적으로 속도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점이 많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자주 쓰는 그런 기능 뭐 필요할 법한 기능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패키지고 그런 패키지들을 모아 놓은 게 여기 바로 펍점 대부 사이트입니다. 펍점 대부 사이트는 다트와 플러터의 공식적인 패키지 저장소인데요. 그래서 다트와 플러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이제 미리 구해놓은 패키지를 이쪽에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패키지 인포 플러스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어, 패키지 인포로해 가지고 패키지 정보가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여기서 패키지는 약간 APK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현된 게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인스톨링을 해가지고 손쉽게 다운로드하고 이그샘플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용법도 나와 있어서 내게 필요한 기능들을 설치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그샘플을 확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지온 테이블도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패키지를 선택을 할지 고민할 그런 거리들을 많이 줄여준다는 점인데요 플러터 페이버릿이라는걸 제공을 해가지고 어, 플러터에서 엄선한 하이 퀄리티, 높은 퀄리티의 패키지들을 미리 이렇게 어, 리스트업을 해놔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어, 개발자들이 손쉽게 이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금 플러터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네개 사이트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리한 다양한 플러터 공부 자료가 있는 이 기점 아주.ac.kr, 어, genyf, force final 이라는 링크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혹은 지금까지 플러터로 실제 여러 가지 앱들을 개발하면서 어, 제가 참고했던 여러 블로그들이나 자료들을 조금 모아놓은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면 되게 좋겠지만, 어, 전에도 말했듯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좀 손쉽게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을 먼저 구현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등 도움되는 그런 자료들을 여기에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플러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플러터 공식 사이트와 더불어 제 Git 레포지토리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저는 플러터 강의를 진행한 송영 범이었고요. 어, 강의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